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실히 해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3일째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모형으로 에덴을 만들고 이 하늘을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게 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의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힌트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원형을 타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타입. 그리고 이 원형은 아니지만 이 원형을 비슷하게 흉내낸 그것을 모형을 우리가 엔타이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 이적 그리스도는 뭐 머리에 뿔이 달리고 검은 망토 있고 입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무섭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엔타이크라이스트는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흉내를 비슷하게 내지만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역할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떤 무시무시한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탄도 IQ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일단 그런 박해가 가해지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방법을 쓴다 말이죠. 그의 이름이 그래서 엔타이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 노릇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미혹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합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주일을 하루라도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교를 안 갔습니까? 근데 나를 모르다니요. 내가 사람들 안수해서 그들에게 귀신이 쫓아갔고 내가 사람들 안수해서 그들에게 병이 난 건 못 보셨습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의 눈을 떴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들은 그게 분명히 예수 믿는 바르게 예수 믿는 방법인 줄 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무얼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든 얼마든지 열심으로 위장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행위에 만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던 것들이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십자가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그냥 어떤 행위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길에 서게 된단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5절 보시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지금 싸우는 장면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선지자들 그런 가짜 목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They danced around.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냥 펄펄 뛰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고 난 다음에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고 뛰면서 야 오늘 스트레스 완전히 해소했어. 나이트클럽 갔다 온 거랑 방불한 그러한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한 일은 하더라는 것이죠.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야 지금 니네 신이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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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심이 사라져라 주여 50번 하면 의심이 사라진다고 의식이 사라진다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내 소원 들어달라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해의 행동으로 만약에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방법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 밥을 굶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금식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들기도 나간다면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진언을 한다. Frantic prophets. 미친 듯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도 미친 듯한 예언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이방신 섬기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와 섞이면서 마치 이런 것들만 하면 이런 종교행위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사탄은 그렇게 핵심을 벗어난 비슷한 종교행위에 머물게 함으로써 인간들을 미혹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런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와라 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우리를 미혹해 들어오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용이 이자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자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볼 때 이 42달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묵시문학에 나오는 이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동안에 이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이래를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러분들 교회들을 이들이 회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들은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탄을 막 묵사발시키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계속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가짜들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와 믿음이죠.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이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용이 있어요.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가 더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뭘 하나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 자를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이 짐승이 이 짐승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이적을 행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잘 보십시오. 용이 있어요. 사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를 경배하게 만드십니다. 이 666이라는 이 무리는 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할 때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죠. 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7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666을 바로 우리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무슨 성령, 성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지만 그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666이 무슨 통합 아이디다, 바코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일한다고요? 기적과 신비와 기복과 이사 이런 것들로 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걸 쫓아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666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시겠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참 복음을 갖고 참 예수를 신앙하며 그 보혈과 그 십자가를 근거로 신앙을 해나가는 이 시대에 창세전의 이름이 불려진 참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의 주변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짜 교회들을 세워준다고요, 사단이. 그리고 교회 재산이 너무너무나 막 늘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효율성, 합리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로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들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저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참교회의 모습을 자꾸 퇴색시킨다고요, 세상은. 그래야 그들은 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기지 여기는 아니다 라고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늘 꾀죄죄하게 예수만 이야기하며 그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며 고난을 감수하자고 이야기하며 복이라는 거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참 교회, 그 교회는 지지들이도 못 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이 땅에서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 666의 세력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성령은 그렇게 여러분의 이적, 기적,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성경에서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 말고 성경에서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체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방언했고 저는 30cm 떠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공중에 떠본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체험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빛을 설명하러 왔다고 그러겠어요. 빛은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다 영적인 장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조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많은 일들,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르치며 이해하게 하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래. 그 진리가 누구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아닙니까? 그 성령은 바로 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4시 50분이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나간다고요. 하루에 보통 14시간은 교회에 꼬박 앉아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10시에 나가니까 17시간 교회에 있다고요. 그동안에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으러도 웬만하면 안 나가요. 웬만하면 점심이나 저녁은 밑에 내려가서 라면 끓여 먹고 말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화장실도 자주 안 갑니다. 그 동안에 뭘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설교 준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신방 자주 다니는 거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1시간짜리 준비해야죠. 금요 예배 때 강의하는 거 1시간짜리 준비해야죠.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죠. 매일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해야죠. 시간이 어딨어요. 그렇게 해서 100편 이상을 설교했어요. 이렇게 내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그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생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을 제 설교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헛소리 하면은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뭐 병 낫고 이딴 소리 하면은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런 거 해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여러분들 아무리 50년, 10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봐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성령의 사역이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완전하게 복귀하셨다라는 말이다. 그러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다 마치시고 하늘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복귀를 하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가르쳐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두 번째로 요한은 뭘 세상이라고 하냐면은 그 세상에 속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떠한 한 무리,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해 있다가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 그 무리를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상은 바로 후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 중에 택해내어짐을 받은 자를 세상이라고 그런다고요.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그 세상에 속해서 다 죽었어야 할 자들인데 내가 건져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조차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세상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세상도 바로 그 후자의 의미라는 말이죠. 보세요. 성령이 내려와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세상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세상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책망하다라는 엘렌코라는 헬라어 원어는 꾸짖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입에 거품이나 물고 전기나 오르게 해주고 뭐 쓰러졌다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거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엔타이크라이스트가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은사들이나 기적들은 뭡니까? 제가 그거 다 다음 주에 설교해드릴게요.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교회에게 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진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칭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과 그 무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죠. 이 본문에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은 무엇이며 우리도 역시 그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유죄다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세상은 예수를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그분이 세상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려서 죽여버린 그 예수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을 유죄라고 판결 내린 그 666의 세력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오판을 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복창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오른손으로 높이 그를 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높이 드신 그분을 죽여버린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그 세상에 너희들의 성을 쌓으라라고 가르치는 작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 심판을 받아버린 세상에 너희들의 눈을 두며 거기에서 받을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 자들은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눈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제발 눈을 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에 아방궁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자들은 뭐냐 말이에요. 그게 666의 세력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 언제가 종말입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언제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이 끝이 나며 심판이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세의 징조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나라와 나라가 싸우며 민족과 민족이 싸우리라. 그것이 말세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홍수는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신라 시대 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지진과 기근과 테러, 싸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되면 내 말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곧 끝난다. 곧 이 땅은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 집을 샀어요. 그 집에 이사를 갔더니 하루에 세 번씩 집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가스가 터져요. 그리고 풀은 심어놓으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쌈박질해요, 그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내일 이사 가야죠, 당장. 왜 거기서 살아요? 우리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이 땅이 끝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곧 저 하늘나라로 이사 갈 자들이다. 여기에 눈 두지 말고, 여기에 정 주지 말고 하늘에 눈 두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런 메시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심판받은 세상에 거기에 뿌리 박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뭐냐 말이에요. 삼박자 축복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뺏겨먹자. 그게 기독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카타콤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뜯겨먹어 죽고, 화형대에서 죽어가고, 감옥에서 죽어가고, 문둥병 걸려 죽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들은 뭡니까? 삼박자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IQ가 50만 넘어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생각들을 안 하시고 감격할 준비만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물릴 수 없는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엔타이크라이스트의 계열에 서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도대체 나는 바로 믿고 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그냥 당신은 내일에 방해나 하지 말고 내 하는 일 그냥 지켜나 봐주시오. 그럼 내가 섭섭해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헌금 드리고 최소한의 출석해 드릴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마시오. 재수 없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 두 번째 일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아시죠? 거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요. 전 세계에 퍼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나라 이상에 퍼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한 이상한 소리들이 나니까 모여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각기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헬라어와 아람어를 정확하게 구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명확히 구사할 수 있었으며 헬라 문화권, 헬라 문명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정확히 다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으셨으면 헬라어나 아람어로 했어도 돼요. 근데 왜 각기 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듣게 하셨냐 말이에요. 이 일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일은 창세기에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저주를 풀어놓으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언어가 갈라졌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뤄놓고 올라가셔서 그 성령의 그 보증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봐라 이제 그 일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었다라는 그 증명으로 그들은 이제 그 저주와 풀린 자들이며 하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마가의 이 다락방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여러분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기적이나 일으켜주는 그러한 일하러 오신 분 아니란 말입니다.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오늘은 기관지 천식 걸린 사람들 낫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신장이 나쁜 사람 낫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뭐 매일매일 진료과목 바꿔가면서 그렇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우리 천국 데려가고 싶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을 병을 걸리게 해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할복이라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가는 그 길을 그렇게 눈이 멀어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참 가슴 아플 뿐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갈릴 텐데 자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가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 되고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가짜들 투성이니까
그냥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과 성령은 오셔서 분명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고 그 안에 한 성령을 흐르게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많아요? 틈만 나면 남 욕하느라고 말이죠. 성령은 오셔서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이 일하러 왔다고 그리고 나는 완성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맨 가짜들 투성이에요. 맨 가짜들. 여러분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으면 거기가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큰 교회는 다 옳은 교회냐고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지체가 아픈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체가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지체가 굶어 죽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니까요. 그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셨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그 보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일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라니까요. 제가 주역으로 사주팔자 풀어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전문이에요. 동양철학은 제가 도올 김용옥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니까요. 그거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목사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우리는 각 지체로 펑션상 다른 그런 지체로 불림을 받은 거지 목사가 능력 있어서 목사 된 겁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어떤 미친놈들은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누구누구 사업 잘 된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누구누구 심장이 나쁘단데 낫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낫는 인간들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럼 미친놈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거기에 왜 넘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정신을 차리자고요.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능력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오신 그분을 어떻게 그렇게 만홀히 부를 수 있으며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나 간지럼이나 태워달라고 입에 거품이나 물게 해달라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도 100번은 쓰러졌다 일어났어요. 할 거 다 해봤다고요. 그게 저의 신앙생활과 인격에 이만큼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사탄은 그렇게 엔타이 비슷한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짜 교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 두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내가 이마에 표를 찍은 자들 외에는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야기하신다고요. 에스겔서 9장으로 갑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회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성소.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 붙여진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짜라면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이닥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어떻게 확신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고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 여기 가짜 교회인지 어떻게 확신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인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어디서 심판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늘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주러 오셨으며, 교회를 완성시키러 오셨고, 그 교회가 하나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아래 붙은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자로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이신 그분이 거기 가 계시면 지체인 몸뚱아리인 여러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내려다 놓고 머리만 지금 거기 와서 덜렁 가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성령의 사역 앞에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